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부터는 5번 문제부터는 제가 화면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2022년 EBS 교재에서 이 문제, 특히 5강에 있는 5번, 이 13강에 있는 5강이죠. 내신 부분으로도 이 문제가 좋지만 상당히 수능에도 나올 만한 글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걸프 오브 멕시코. 그러니까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구글 지도로 봤을 때, 여기, 그, 미국이랑 멕시코 사이에 있는 바다가 멕시코만이거든요. 걸프 오브 멕시코. 근데 여기서 기름을 시추하던, 여기 보면 루이지애나라고 적혀 있죠? 이 아래쪽에 뉴올리언스 이쪽 주변에 있는 데서 기름을 시추하다가 BP라는 회사가 뿡! 터져갖고, 그러니까 BP라는 기름을 시추하는 시추장비가 터져갖고 기름이 엄청 오염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쪽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완전 망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여기 BP라고 하는 여기 적혀있는 회사가 oil spill, 여기 기름을 유출한 거죠. 나름의 compensating, 즉 보상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돈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민들이 오히려 처벌을 원했다는 내용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는 거, 그래, 좋다. 근데 돈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감방 좀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글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신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C번부터 읽는 것으로 정답을 먼저 적어두고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nevitably time. 어떤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시기 다음에 나와 있는 관계부사절은 이렇게 when부터 출발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 자체가 주제 문장이면서도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빈칸의 위치는 보통 주제 문장 안에 넣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주제이면서도 빈칸은 나올 수 있고, 특히 문장 안에는 중요한 포인트로 then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나와 있죠. 그래서 비교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about이란 전치사가 뒤에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about이 또 나와 있고 앞에 있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more이라는 단어와 then은 비교급이죠.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을 이렇게 적어 볼까요? 부자 되기, better off themselves니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앞에 있는 것은 justice being visited upon the overprivileged and powerful. 이거는 지워놓고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justice, 정의인데요. 정의가 방문되어지는 거죠. 어디에다가? 더 플러스 형용사에 뭐뭐하는 사람들, 과도하게 특권을 갖고 있거나 강력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정의 구현. 중요한 포인트로 하는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신경 쓰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저는 빈칸을 댄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쭉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 빈칸으로 낼 수도 있는 거지. 혹은, 죄송합니다. 혹은, 앞에 나와 있는 about being,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빈칸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출발하는 거는 2010년 British Petroleum, BP라는 회사의 이야기죠. 멕시코만에서의 기름 유출 사건에서 BP는 set about 당장 뭐뭐하기를 착수하게 되는데 보상하는 겁니다. Local fishermen with 무엇으로 보상했을까요? Out of court settlement 법률 밖에서 즉 합의금으로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돈으로 갖고서 지역에 있는 어부들과 보상하기를 나서게 됩니다. 자, C번을 갑니다. 하지만 한 명의 shrimp producer for Grand Isle, Louisiana,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그랜드 아일이라고 하는 것에 나온 곳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그랜드 아일.
아마 이쪽에 있는 섬 어디인가 있겠죠? 이쪽 주변에 어딘가 있을 텐데. 마시섬.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어떤 분께서는 하지 않은 겁니다. 뭐를? 내가 돈 안 받고 만다 라고 한 거죠. 한 사람에게는 This wasn't what he wanted. 이것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 나오는 그는 한 분의 어민이시고 Thi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었던 BP가 돈을 제공해주는 Compensating, 즉 보상 절차였던 것이죠. I want my day in court. 나는 법정에서의 나의 하루를 원한다. 의역하면은 이 사람은 변론한 기회를 원한다가 됩니다. If they can get off with just paying the money, 만약 그들, 앞에 있는 BP라는 회사가 바로 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BP가 British Petroleum이라는 나쁜 짓을 저질른, 그리고 벌을 받지 못한 놈들이 돈을 단순히 내는 것으로 get off, 떠난다면 they've got plenty of money, 돈은 많이 얻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학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돈을 내는 것으로 처벌만 한다면 돈이 많으니까. Well, 그러니까 그치만 교훈은 배우지 못하는 거야. C번 얘기했죠. B번, viewed unkindly, 친절하지 않게 보여지면서 동사의 ed 출발했고 콤마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분사구문이죠. 쟤는 문법으로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문법으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을 텐데 이 자리가 뷰잉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뒷문장에서 보면 this가 문장에 주어져? 그러면 이것이 지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니까 the viewing unkindly 나쁘게 보면 이것은 복수에 대한 요구였다. 복수가 어떤 거에 대한 복수일까요? 자기가 터전으로 삼았던 이 동네가 망가졌던 것에 대한 복수 혹은 그 거기서 이제 죽어간 수많은 새우에 대한 복수 혹은 자기가 입고 여태까지 막 신경 써면서 살려놓고 잘 해보려고 했던 곳에 대한 그곳을 파괴했던 이 나쁜 놈들에 대한 복수겠죠. 좀 더 sympathetically 호의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보자면 It shows the principle of justice. 그것은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Shows that principles of justice and fair punishment are as valid within the economy as anywhere else cannot be balanced using money alone. 입니다. 동사가 두 개, 세 개 나왔어요. 문장이 좀 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대절에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end에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shows that 대절을 보여주는데 동사가 are 이렇게 동사가 되니까 주어는 and 병렬의 두 가지군요. 정의에 대한 원칙들과 공정한 처벌이라는 것이 are as valid 그리고 동등 비교가 나와서 as 동등 비교입니다. 경제라는 것 안에서 유효하다. 어디만큼이나 anywhere else 다른 곳만큼이나 경제학 혹은 경제적인 면 안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을 해도 처벌을 받고 정의로운 원칙이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돈으로 때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이코노미라는 영역에서도 BP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보상에서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정의의 원칙이 살아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and cannot be balanced니까 돈만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균형이 잡아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병렬 구조로서 뒤에 나와 있는 이 비동사와 cannot이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번을 갑니다. Either way,
방금 얘기했던 것이 어떤 방식이건 요거는 이제 삼위적인 숨겨져 있는 개념이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복수심, 두 번째 정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었건 This fisherman, 이 어부는 was expressing something. 대절로 설명하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중입니다. 대절은 that is incomprehensible from the rationalist perspective of economics. 경제학의 합리적인 관점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무언가였지. 아, 10억 준다고, 20억 준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복수심에서 그랬건 정의구현이건 아 그럼 정의구현 얼만데? 복수면 얼만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계산해갖고 자 30억 근데 이 사람은 안 받는 거야. 50억 안 받는 거죠.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럼 2조 내놔. 2조 내놓겠어요? 미친놈이구만. 이러고 마는 거지. It is a demand that 그것은 결국 대절이라는 요구입니다. English political philosopher 이게 되게 옛날 사람이죠. 정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가 한때 would have understood 아마 이해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구입니다. That the forces nature should apply to all equally. 법이라는 힘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이며 but which an increasingly technocratic government class often can't.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관계대명사 위치와 that을 같이 가겠습니다. and 병렬을 바탕으로 아 죄송해요. but이라는 병렬 바탕으로 뒤에 나와 있는 위치와 that이 같은 구조죠. 노란색으로 적고 있는 demand가 바로 동시에 선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가 아마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로 모든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라는 요구이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복수심과 정의구현은 동시에 점점 강해지고 있는 테크노크라시 아래 적혀있죠? 테크노크라틱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많은 권력이 과학기술 전문가에게 집중되는 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은 종종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비판적인 현재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테크노크라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다루는 경제부처 사람들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놓는 수많은 정보나 사실들을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서 자기들끼리 불법을 저지르거나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법학도 또한 그러하죠. 일반인들이 잘못하면 바로 실형을 구형받는 범죄도 법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테크노크라시인 거죠.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 분쟁이 나면 무조건 이겨요. 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있었던 한 명의 어부는 복수심과 정의구현의 차원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도 할 수 없는 흔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인 것이죠. 이 글에 대한 구문독해 여기까지 끝났고요. 내용을 많이 파악해야 된다는 면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글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글의 주제와 빈칸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